그동안 자연재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전 시민들은 유례없는 이번 침수 피해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폭우로 인한 피해 보상과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영식 기자입니다. 19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대전. 1시간에 최대 65mm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도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가 고립됐으며 불어난 물웅덩이를 지나 차들이 위태롭게 움직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물이 차올라 차량이 침수돼 당장 생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피해로 다가왔습니다. 당한 다음에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차도 지금 아직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당장 오늘 출근도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연차를 써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는 뭐 저희가 구매했던 차량 가격에 뭐 한 4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당장 그거 가지고 차량을 구매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좀 걱정이 되다 봅니다. 지금. 대전시 재난본부에 따르면 지역 침수 피해는 주택 31채를 비롯해 도로 45곳, 차량 75대 등이었으며 시설물 피해는 주택 한 채와 담장 8곳, 축대 2곳 등 시설물의 침수와 파손 이외에 기타 41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잦은 만큼 피해 보상 방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차량이 침수됐거나 운행 중 다른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담보 내에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풍, 해일, 뭐 침수 이런 피해로 인해서 자기 차량이 운행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수리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라는 그 담보를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같이 가입을 하셨으면은 이번 차량이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아니더라도 운행 중에 다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담보 내에서 내가 입은 손해 전액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면 수리비, 또 수리비가 자기 차량 가액보다 더 높았을 경우에는 그 차량 가액 전체를 가입했을 당시에 비용을 전액을 다 보상을 받죠. 그러나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했다고 차량 침수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대전시나 지자체 등 운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진입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며 차량 문이나 썬루프 등을 운전자가 열어놔 내부로 물이 들어온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나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는 지역에 일부러 들어가거나 고의로 들어가거나 해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분은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일정 부분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문을 열어놓거나 아니면 썬루프를 열어놔놓고 그 나온 경우에도 보상이 안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만큼은 보상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배수시설 정비와 실시간 상황 전파 등 대응 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호우특보 중 지하차도나 배수취약시설 등에 직원을 현장 배치하며 지하차도 등 취약지 배수시설 개선과 하수관과 정비 사업을 조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생한 그 침수 피해의 경우에는 기존에 시설된 하수시설이 그 설계 용량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침수가 발생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하수관과 정비 사업을 조속히 좀 앞으로 당겨서 시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 체계 문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평상시나 아니면 호우 시 그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지원금 문제와 함께 이륜차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방안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대전시. 이와 같은 침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며 침수 피해에 따른 지원 보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CNB 뉴스 김영식입니다.